30초 이상 손을 씻고 분유통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젖병, 젖꼭지, 젖병 뚜껑, 분유 계량 스푼은 열탕 소독 후 건조시켜 보관하세요. 분유통 개봉 날짜를 기록하고 3, 4주 안에 다 먹이고 남은 분유는 버리세요. 분유통의 안내 문구를 읽고 한 스푼당 몇 ml의 물을 넣어야 하는지 숙지하세요. 농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묽거나 진하게 타면 아기의 장 건강에 좋지 않아요. 분유통은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냉장고 보관은 습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분유 계량 스푼은 분유통에 보관하지 말고 다른 통에 보관하세요. 분유통에 담아둘 경우 세균이 번식하게 돼요. 쓰고 난 다음에 세척해서 열탕 소독 후 건조시켜 보관합니다. 새 분유통을 개봉할 때마다 한 개씩 들어있는 스푼을 모아서 한 번에 소독 건조하면 편해요. 외출 시 분유를 미리 타지 말고 1회 분량의 분유와 끓인물을 준비해서 먹이기 직전에 타세요. 저는 멸균 액상 분유를 추천합니다. 분유 타기. 물을 100도씨로 끓여서 약간 식힌 70도씨의 물과 실온 물을 준비하세요. 분유를 40도씨의 물로 타는 것은 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위험해요. 분유는 무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막염과 장염, 장티푸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균이 들어있기 쉬워요. 반드시 물을 끓여서 70도씨의 물에 분유를 타야 균이 없어집니다. 열탕 소독을 한 후 잘 말려둔 젖병에 70도씨의 물과 분유를 넣어줍니다. 70도씨의 물을 넣을 때는 적정 용량의 30%에서 50%만 담으세요. 분유 계량 스푼에 분유를 담아서 분유통 입구를 이용해 깎아야 정량이 됩니다. 70도씨의 물과 정량의 분유를 충분히 섞은 다음 나머지 물, 실온의 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분유를 섞을 때는 좌우로 살살 비비며 흔들어주세요. 위아래로 흔들거나 세차게 흔들면 분유에 거품이 많이 생겨요. 아기가 먹고 난 후 배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손등에 분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온도가 아기가 먹기 적당한지 확인하세요. 온도가 뜨겁다면 젖병 겉면을 흐르는 찬물로 식혀주세요. 뚜껑과 젖꼭지 부분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먹고 남은 분유는 분유를 탄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반드시 버립니다. 미숙아 조산아의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먹이고 버리세요. 분유의 단계 변경은 어떻게 할까요? 분유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 여러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올릴 때는 며칠 동안 순차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즉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유의 단계를 아기의 개월수에 정확하게 맞출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기가 3개월까지 먹는 1단계 분유를 먹고 있는 중에 3개월이 지났다면 먹던 분유 다 먹고 2단계 분유를 먹으면 됩니다. 분유는 단계가 낮을수록 모유에 가까운 성분이고 살이 잘 찌도록 만들어졌어요. 체중이 잘 늘지 않는 아기들에게는 한 단계 낮은 분유를 먹여도 됩니다. 6개월 이후 먹는 분유는 이유식을 진행하면서 영양을 보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8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량을 늘려가면서 분유량을 줄여가야 해요. 다른 제조사의 분유로 변경할 때 주의사항. 다른 제조사의 분유로 변경할 때는 기존에 먹이던 분유와 혼합해서 그 비율을 점점점 늘려가며 변경해야 해요. 혼합 비율은 분유 계량 스푼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분유 정량이 총 3스푼이라면 기존에 먹던 분유 2스푼과 변경할 분유 1스푼, 둘째 날은 기존에 먹이던 분유 1.5스푼과 변경할 분유 1.5스푼, 셋째 날은 기존에 먹이던 분유 1스푼과 변경할 분유 2스푼, 넷째 날부터는 변경할 분유만 조유해서 먹이세요. 아기가 입맛이 예민해서 먹기를 자꾸 주저한다면 더 천천히 변경하세요. 아주 잘 먹는 아기들은 오전에 2:1, 오후에 1:1, 늦은 오후에 1:2 이렇게 하루 만에 변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설사 분유를 먹일 때는 먹는 분유와 혼합해서는 안 돼요. 즉시 변경해야 좋은 효과를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